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4일 오전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스쿨 897번째 시간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문의해주신 박성열 선생님 초음파 진리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토의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수서 심장 초음파 제32기가 이규철 원장님의 주도로 2020년 1월 6일, 8일, 10일, 3일간에 걸쳐서 다섯 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서울 수서 현대 벤처별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이주 교육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규철 원장님 신초음파 스캔법 USB를 증정합니다. 문의는 제 휴대폰 010-4531-2089, 053-743-2089로 문의 바랍니다. 다섯 분 정원 중에 세 분이 등록하셔서 지금 두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선생님 초음파 중례입니다. 42세 남자분입니다. 간암 검진 등록이 되어 있어 1년 전부터 복부 초음파했습니다. 모 대학병원에서 6년 전에 6mm 담낭 용종으로 환자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3회에 걸쳐서 제가 봤을 때는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담석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3회 다 도플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는 담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담낭으로 착각해서 되게 잘못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우리가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환자는 전혀 다른 사람한테 잘못 전달하게 되죠. 담낭에 보이고 담낭에 내강에 쇄도를 동반하는 고액호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액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고액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또한장 사진이 더 있죠.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폴립 배치는 않지요. 여기에 보시면 결석이 한 개가 아닙니다. 한 개. 최소한 4개 이상 되고, 작은 결석이고, 안에 바일 슬러지를 좀, 바일 슬러지, 요거는 슬러지고, 요거는 결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폴립은 아니죠. 지리에 바일 슬러지, 멀티플 스몰 스톤, 후방 음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에 대한 저희 소개는 담낭에 바이러스 슬러지가 있고 슬러지 내에 멀티플한 스톤 작은 결석인데 적어도 4개 이상의 결석으로 추정됩니다. 초음파를 배울 수 있는 의사 선생님에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장 개인교수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USB입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낭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있죠. 요 스캔밤이 오블라이크하게 되어 있죠. 보면 지비에 여기 푼더스고 바디고 네기인데 요 네기 좀더잘 보입니다. 단점은 이 지비에 이게 푼더스 부분에 가스에 가려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비넥을 좀더잘 보려면 환자를 데크피터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눕히게 되면 지비가 밑으로 처지게 되죠. 그래서 지비를 관찰하겠는데 이렇게인데 자 영상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여기 지비 푼두스를 관찰하고 바디를 관찰하고 밑을 쭉 내려가가 내까지 가요. 이거 보십시오.
내게 아주 잘 보이시죠? 여기 보십시오. 우리 집이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예술입니다. 그리고 또 생대 요청에서 제가 질환별 초음파 강의 USB를 만들었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친절한 초음파 강의 USB가 되겠습니다. 이 USB는 장기별로 중요 질환에 대한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해설 강의입니다. 요 USB를 열어보면 제1강 간장부터 16강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낭을 보시면 요 담낭 PPT가 있죠. 예, 요렇게 PPT가 있습니다. 요 PPT를 해설하는 강의가 요렇게 있습니다. 길이는 보통 7에서 10m, 보통 8cm, 직경은 4cm, 백 두께는 2에서 3mm,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에서 3mm. 그래서 책마다 틀립니다만, 3mm 이상 되면 두꺼워졌다 한 데도 있고, 4mm 이상. 그래서 뭐 보통 8, 4, 4, 이래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5, 3, 이렇게. 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동영상 USB입니다. 이 USB 모두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프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